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CIA 요원 JJ. 그는 핵폭탄 재료의 거래를 앞둔 눈앞의 적들을 순식간에 처리해버리는데요. 덩치는 프로, 마음은 감성 덩어리인 그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험악한 범죄자들과 싸워야 할 것 같은 그는 매근직 전문 파트너와 함께 감시 미션에 투입되는데요. 어쩌다 CIA는 그를 시시콜콜한 임무에 투입시켜 놓은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얼마 전 그가 적들을 말살한 임무 후였습니다. 엄청난 전투 능력을 보여준 JJ의 본 업무는 스파이로 잠입해 정보를 얻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어색한 연기 때문에 바로 들통.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은 몰살시켜버린 JJ. 결국 임무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Spycraft requires finesse, nuanced emotional intelligence. Yeah, I've got all those things. I have plenty of emotional intelligence. What is my face saying? Should I start reading now? Oh my god. 이후 신뢰를 잃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임무는 한 범죄자의 가족들을 감시하는 일이었는데요. JJ는 천재적인 기술자이지만 엉뚱하게 그지없는 파트너 바비와 팀을 이뤄 범죄자의 가족인 소피와 그녀의 엄마를 감시하게 됩니다. Just started fourth grade at Oak Tree Charter. Yeah, I could definitely take her. Let's get to work. 대형 범죄자인 소피의 삼촌은 그들과 접촉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무게감 있는 임무였는데요. 먼저 타겟들이 집을 비웠을 때 JJ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Oh, she's back. I left the restroom before I realized I forgot my wallet. 타겟의 예상 밖의 행동 때문에 들킬 뻔했지만 특수부대 짬밥을 먹은 JJ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요즘 애들의 영특함을 모르는 둘은 결국 숨겨둔 카메라도 들키고 카메라의 데이터에 접속해 위치까지 초딩인 소피에게 들키는데요. 정체를 들켜 이번 임무도 실패했다는 것을 국장이 알게 되면 무조건 해고가 될 판이었기 때문에 JJ는 자신을 협박하는 소피와 타협을 합니다. 소피의 요구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I mean, you can't tell anybody who I am or what I do. You have to go back to living your life and leave us alone. 그리고 두 사람이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려는데. Oh my god, there she is. And who the hell are you touching? 호들갑을 떠는 옆집 게이 커플은 물론. Go, my daughter. 여기까지가 소피의 엄마에게도 얼굴이 노출됩니다. And then he got me ice cream to make me feel better and walked me home. 간단하게 끝날 뻔했던 임무가 매우 복잡해진 상황에서 JJ는 다시 CIA에게 인정받는 최정예 요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영화 마이 스파이입니다. 영화 마이 스파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로 유명한 배우 데이브 바티스타 주연이라는데 관심이 갔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마이스파이에 참여한 멤버들을 자세히 보면 데이브 바티스타와 함께 마블 영화에 스쳐 출연했었던 켄 정을 시작으로 아이언맨 3, 엑스맨 시리즈의 촬영을 맡은 레리 블랜포드, 캡틴 아메리카 11워의 시각효과를 맡은 니콜라스 칠리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시각효과를 담당한 니콜라스 다니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제작자 조나단 마이스너,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독들인 루소 형제와 함께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의 책임 프로듀서 자리를 맡은 로버트 시몬스까지 마블 출신의 제작자들이
대거 투입된 영화인데요. 그간 다작의 영화를 통해 코미디와 액션 장르의 조화를 증명해냈던 피터 시걸 감독도 있습니다. 이 융합 장르에서 감독의 역량을 보여주듯 영화는 근육과 냉정함으로 무장한 JJ가 감성 돋는 음악에 어우러지는 부조화 속의 조화를 시작으로 바비라는 자체적으로 엉뚱한 캐릭터를 삽입해 두 사람의 불협화음 속에서 재미를 선사합니다. 여기에 첨단 기계와 친한 요즘 시대 초딩인 소피가 현장 중심의 JJ뿐 아니라 천재 테크니션인 바비도 웃돌 정도의 종합 스파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반대되는 캐릭터들의 활약은 코미디와 액션 장르의 영화가 추구하는 피식거리는 웃음과 화려함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마이스파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활약한 데이브 바티스타의 매력이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 4월 개봉 예정으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He's going to wind up on the Today Show.